이게 다 뭐예요? 누구 잔칫날인가? 아니, 고흥에 와서 한정식을 안 먹으면 서운하다더니 그냥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상대리 안 부러졌어요? 가짓수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바다 내음 가득! 다도해를 옮겨놓은 듯 제철 식재료로 풍성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남도 한정식 중에서도 추천할 만한 고흥의 한정식!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뭐뭐 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갑오징어, 사마, 쭈꾸미, 광어회, 석화, 새우, 전복, 병어. 뭐부터 먹지? 제철 음식인 낙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연어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야, 안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 빨판 힘 좀 봐. 찍어서 입안에서도 얘들 살아서 움직여야 계속. 꿈틀꿈틀 싱싱함 자랑하는 산낙지에 이어 오동통한 석화를 먹어보는데요. 와, 여러분 통통하게 올라온 살 보이세요? 와, 탱글탱글하죠? 식감이 여러분 또 이 굴이 바다의 우유라고 하잖아요. 여자들 피부에도 좋고 벌써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입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바다 향에 취해버릴 것만 같은데요. 상을 보니까 특이한 게 유자가 있어요. 고흥 하면은 유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자청이 있는데 여기서는 회를 먹을 때 유자청을 같이 쌈싸 먹는데요. 상큼한 맛일 것 같은데. 싱싱한 강어회에 유자청과 쌈장을 얹으면 이야, 색깔 참 예쁘구나. 색깔 너무 이쁘죠? 아니, 보기 좋은 떡에 먹기도 좋다고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어떡해요. 이게 회 자체도 이 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해산물이기도 한데 그 유자의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상큼해요. 또 유자가 굉장히 감기에도 좋고 이렇게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 굉장히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어느새 유자쌈에 반해버린 송글송글씨. 오독오독 씹히면서 드시세요? 이 신선함은 분명 오늘 잡은 거예요, 이거. 입안 가득 바다 내음이 퍼지고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너무 통통하네. 입안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짓수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음식이 정말 다 맛있어요. 이래서 남도 음식이 맛있다고 하나 봐요. 행복한 한바구음 가득 남도의 한정식으로 파령산 주말여행의 종지부를 찍습니다.